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강압수사를 미뤄놨다가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과 같은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 조직혁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마음은 급한데 시간은 없고 산적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수사 파괴는 물론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 임명된 첫 사례인 파격적인 문재인 대통령식 인사입니다. 따라서 과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꼬두 인사가 아니라 검찰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고 검찰 수장이 될 만한 자질이 지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에 주도하여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98명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아 의사과에 소집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6월 국회 소집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동참하자는 사실은 여전히 통탄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조건 추경 처리 여부를 아무나 하고 결혼하라는 것이라고 거부를 했는데 국회에 들어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져도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의 어깃장이야말로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당의 어깃장이야말로 애물, 예단, 혼수품 욕심내다 파혼하는 꼴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곳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고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싸워도 의회에서 논쟁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이번 국회 소집은 거를 수 없는 민의입니다. 따라서 추경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 소집에 불응하는 것은 민의를 거르시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